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경찰을 리뷰하도록 할 겁니다. 인터넷 남부사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그로티 브리오소 R/A 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55,000달러, 이동수단 제한 보시면은 3칸반, 3칸반, 제동력 1칸, 마찰력 3칸반,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상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토믹 타이어, 스프렁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스프렁크로 굴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의 경차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차체가 양옆으로 눌려 있어요. 얼굴을 너무 가운데로 짜부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가지고 이 범퍼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죠. 튜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헤드라이트 동그라미 이뻐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뭔가 거북이 같은 느낌이 들죠. 폭스바겐 비틀 같지만 걔보다는 엉덩이가 살짝 올라간 느낌. 휠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뒤쪽에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뒤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라바라고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거기 그 노란색 친구 있는데 걔가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인테리어는 평범해요. 어차피 뭐 GTA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볼 필요가 없긴 한데, 시트도 이거는 스포츠 시트가 아니라 그냥 세단 시트네. 됐습니다. 나가볼게요. 이제 이동수단 모델 대각 삑. 그렇지. 자 먼저 앞쪽에 엔진을 보겠습니다. 4기통이죠 1600cc, 2000cc 그런 엔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로티 거 쓰고 있고, 뒤쪽을 보시면 트렁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넣으려면 조금 좁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구동 방식은 4륜구동, 구동 방식이 4륜구동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타이어 사이즈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만해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시고 출발 하트. 여러분들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150,000달러였죠 체감상 한 50만 달러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 것 같아요. 지금 악셀 밟는 순간 느꼈어요. 얘는 좋은 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적당히 속도 받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오우, 진입각이 날카롭진 않아요. 아 씨, 뒤가 살짝 털리고 오른쪽. 아 핸들링 매치 아닌데 이거? 이거 스포일러 달아집니다. 스포일러 없으면 안돼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아니 이건 어? 저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4가지. 드리프트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는 바꿔드릴게요. 엔진 풀업, 후드도 종류가 이만큼 있고, 트윈 배기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라임 그린, 그 다음에 상징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상징을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범퍼는 풀업,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개조 안 해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2가지 있는데 미드랩의 스포일러 달아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레트로 터보팬, 휠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타이어 디자인 쉬팔 그린,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녹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바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라바도 벤시 900R, 마이바츠 페넘브라 FF, 딘카베토 클래식, 아 임베테로 코케, 딘카베토 모던, 비프 위블 커스텀, RC 벤디토와 딘카 고고 몽키 블리스타, D클래스 문빈 커스텀, 위니시 랠리, 위니시 클래식, 페놀라 쿠즈, 나가사키 쇼타로, 나가사키 블레이저 해안 구조용, 딘카베토 클래식, 나가사키 스트리트 블레이저, 우베르마트 센티넬 클래식, RC 탱크, 벤벡터 펜토 투척. 가자 스타트! 오 스타트 좋아요. 제가 지금 1등으로 갔다가 살짝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쇼타로, 페놀라 쿠즈, 저기 있는 이상한 차들 전부 다 저를 앞질러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타트는 좋았어. 4륜 구동이었지만, 하지만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고요. 제 뒤에는 그래도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몇 등이지 지금? 1, 2, 3, 4, 5, 6, 7, 8, 9등? 대략 한 8등, 9등. 얘는 150,000달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진짜 선방한 겁니다. 3, 2, 1 출발! 출발 갑시다. 출발 스타트 가자. 오 마이 갓. 돌아가면 안 돼. 여기 어디야? 안 돼 임마. 잠시만요. 지금 사람들이 앞에서 많이 걸렸어. 오 펜토 지금 묘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 차체가 짧아가지고 팍팍 돌아가요. 핸들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도로폭이 좁은 하수구에서는 이런 경차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 차가 작으니까 애초에 좁은 길 가기 굉장히 좋아요. 자 1등 공백이님, 그리고 3등 망구님. 한대 다 왔어. 진짜 질 수 없다고. 한대 어 럽솔님 감사합니다. 자 4등이 아니라 아 4등이 아니죠? 지금 몇 명이야 여기? 지금 몇 명 있는가? 1, 2, 3, 4, 5, 6. 아 이번에도 중위권으로 꼬린 제가 몇 등인지 알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 땡땡땡. 자 이제부터 안전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이작본 앞에다가 브리오소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라이노 탱크가 전속력으로 절 때려 박는 거죠. 갑시다 공기님! 공기님! 따샤! 보시면은 한 번에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롭솔님. 이번에는 카트를 눌러볼게요. 터진다의 한 표. 과연? 굿! 나이스! 보시면은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때려박아 볼게요. 이번엔 제가 스타렉스를 한번 부셔볼게요. 가자! 오케이! 버텼어요. 오토바이 갑시다. 준비하시고 가자! 미안해요! 오 마이 갓! 발사가 됐는데? 어떡하지? 미안해요. 아 뭔가 치약 짜듯이 앞으로 튀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나름 괜찮아요.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